제가 8급권 활타 정주 이 정주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급권이라는 무술을 잘 아실 거예요. 게임 버추어 파이터에서 아키라나, 데드 얼라이브에서 코코로, 그리고 철권에서 레오, 영화 일대종사에서는 일선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8급권은 기본 자세가 정주, 이 형태가 목권이 되는 무술이고요. 8급권의 그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은 곧법이나 주법으로 타격할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권을 쓰는 그런 형태로 발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8급권의 힘을 잘 쓰기 위해서는 몸으로 친다, 즉 십자경이나 전사경 같은 그 개념들이 몸에서 폭발하면서 권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이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8급권의 주법을 잘 훈련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지도를 쉽게 했던 건데, 주법을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습하기 괜찮은 건데,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 팔꿈치가 8급권에 쓰는 팔꿈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휘두르는 팔꿈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작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기도 해요. 기본적인 8급권의 주법에서의 손의 형태는 파자권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는 쪽에서 받는 쪽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취하게 돼 있는데, 이 나가는 쪽에서는 하늘을 향하게 돼 있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돼 있고, 받는 쪽에서는 손바닥이 아래쪽을 향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치면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치다 보면 자꾸 이걸 이런 식으로 꺾게 돼요. 이런 형태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팔꿈치에 대해서 좀더 포인트를 두고서 휘두르다 보니까 모양은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꺾이면서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이 손의 모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런 형태를 유지해서 접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격하는 부위를 좀더 압축도를 높인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런 형태를 취하게 돼서 파자권의 형태를 지게 되면 상대방의 옷을 잡아채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잡아서 채면서 이 부분으로 당기면서 치는 거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꺾어줌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권법은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합니다. 8급권은 이렇게 꺾어서 치거든요. 이렇게 되는 형태가 나오는 거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치는. 이거는 사실 현대격투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손의 모양을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접어줌으로써 이 사이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잡설이 좀 길었고, 이제 활타정주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여기서 튕겨나갑니다. 무단 8급권에서 이런 형태로 움직임이 준비 자세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리를 구부리고 이 손을 세워줍니다. 왼손을 보면 됐고, 오른쪽으로 나가실 거면 오른손을 세워줘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손은 이쪽 밑으로 팔꿈치 밑에다가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다리가 나가는 것, 그리고 이 팔을 펼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치는 손을 뒤집는 것. 이세 가지를 한 번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다시, 하나. 근데 이때 뒷팔이 갖고 있는 움직임, 도대체 왜저 팔을 뒤로 빼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기본에서는 힘을 발출하는 원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몸에서 같이 팽창. 팔을 펼치고, 팔을 펼치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힘을 폭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뒷팔을 아래로 뿌리침으로써 앞으로 전진하는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 이걸 휘두르는 것을 조금 더 포커스를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다리에서 구부렸다가 나가는 그 힘. 이때 사용되는 게 내가 힘을 강하게 누르면 강하게 나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자연히 전신에서 압력이 맞으면서 힘이 빵 하고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활용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는 좁은 공간에서 훈련이 가능한 추식이죠. 그러니까 전통권 자체가 다 그렇기는 한데요. 여기서 하나 내가 이렇게 서서 하는 게 불편하다. 앞으로 향해서 하나 이런 식으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팔을 이렇게 뒤집는 게 불편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팔을 들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정주를 꼭 이렇게 쳐야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실제로 이렇게 치는 정주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굽혼에 사용하는 정주법이 이렇게도 치지만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다양한 정주 타격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너무 지나치게 동작의 틀에 가둬놓고 훈련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유스럽게 힘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놓고 훈련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불편해. 그러면 더 쉽게 이렇게 혹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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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해보셔도 돼요. 실제로 이게 좁은 거리를 나가서 타격을 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격투기 선수들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탁 짧게 딱 했는데 여기 탁 맞고서 사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말하면은 이소룡이 이렇게 쳤던 1인치 펀치가 있는데 이런 움직임의 원리에서도 그런 움직임과 유사한 개념을 이렇게 훈련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1인치 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그리고 다리 폭이 이걸 나가다 보니까 너무 좁게 나가거나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치는 걸 집중하다 보면 또 나가는 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멀리 나가면서 시원하게 반대쪽에서도 시원하게. 근데 이때 재밌는 게 이 뒷팔을 이렇게 휘두르는 거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밑으로 쳐내리는 거하고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느낌하고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퉁퉁퉁 이런 식의 느낌을 갖고 가고 하나는 퉁하 이런 식의 느낌으로 서로 다르게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의 훈련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재밌게 팔굽혼 정주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을 뒤로 빼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그냥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 괜찮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를 통해서 권을 쳤을 때의 느낌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타 정주 훈련도 한번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팔굽혼의 충추보다는 정주에서 느낌을 얻기가 쉽고 그런데 그걸 또 제대로 써보고 좀 더 크게 발출하기 위해서는 충추 같은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것만 좋고 저렇게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는 게 내 몸의 상성을 높이고 내 몸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팔굽혼의 활타정주, 팔굽혼의 정주축법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연습하시고 익숙해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실 수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은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실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칠 때 몸을 통으로 세워줘서 복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힘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힘이 밀고 나가는 힘이 죽지 않도록 어깨를 끌어내려주시고 힘을 이렇게 화면발별해서 힘을 안으로 모아주시는 것 이런 형태의 느낌 약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또 힘이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려 단전으로 모아지는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팔굽혼의 활타 정주에 대해서 멤버들한테도 설명을 했던 건데 한 번 더 이걸 참고하셔서 훈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